하이요. 하이요. 지각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한 V앱은 사인회나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어디 가고 싶냐고, 뭐 데이트를 하거나 이러면 어디 가고 싶냐고 많이 여쭤보셔서, 네, 여쭤보셔서 제가 장소랑 제가 다니던 데, 그리고 제가 다녔던 데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오늘은 설해마을에 제가 연습생 때 진짜 많이 가던 카페를 갈 거예요. 거기 고양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옷도 이제 V앱 때는 거의 사복을 입게 하는데, 옷도 항상 이제 의상 말고 제 이 옷을 입고 제가 좋아하는 옷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오늘은 코트를 입었어요. 짜자잔. 짜자자잔. 지금 이거 제가 이거 뭐지? 이거 뭐라 그러죠? 핸드폰 이거 스마트폰 거치대인데 조명이 나와요. 완전 좋죠. 어떤 팬분이 선물해 주셨는데 이렇게 어두워도 완전 밝게 돼요. 그쵸? 그쵸? 지금은 아까 그 말한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나올 때는 위에 또 패딩도 입고 왔어요. 그쵸? 고양이. 검정 코트, 그래서 도착해서 코트를 벗고 있을 거예요. 날씨가 생각보다 그렇게 춥진 않아요. 괜찮아요, 날씨 괜찮아요. 밥은 먹었습니다. 아까 기현이랑 그 산조미라고 그 이렇게 조미 키고 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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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어떤 분 알아보셨나봐요. 저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워서. 네. 그래서 밥은 먹고 기현이랑 아까 산조매 갔어요. 기현이랑 아까 산조매라고 그 저희 집 근처에 맛있는 라면집이 있거든요. 라면집 갔다 왔습니다. 대박. 원래 설해마을이 되게 조용하고 사람이 없어서 잘 많이 알아보시지 않는데. 안녕, 안녕. 너무 어둡지 않나요, 여러분? 괜찮아요? 더 밝게 해볼까? 더 밝게 해볼게. 거의 다 왔어요, 벌써. 영통하는 기분이라고요? 그렇군요. 여기가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그 제가 연습생 때 자주 오던 곳이에요.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고양이가 있어요. 짜자잔짠짠. 완전 예뻐요. 여기 진짜 조용하고. 조명 하나 낮춰야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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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계산해야 돼서 잠시만요.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와인 말고 커피를 음주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에스프레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기 죄송한데 샤케라또는 뭐예요? 샤케라또는 에스프레소랑 얼음이랑 이렇게 쉐이킹한 거. 아, 그래요? 그럼 아메리카노보다 많이 진한가요? 뭐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플랫 화이트인가? 플랫 화이트는 이제 좀 라떼보다 좀 더 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커피가 진하다고? 전체적으로 우유가? 전체적으로. 그
그러면 저는 플랫 화이트로 주세요. 플랫 화이트 따뜻한 건가요? 아니요,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요? 네. 알았어요. 어디 앉지? 손님이 계시니까. 아,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소개해드릴 곳이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 잠시만요. 여기 위에 다락방 올라가도 돼요, 지금? 네. 된대요. 제가 옛날에 여기 다락방이 있거든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보여드릴게요. 보이나? 아, 너무 맑다. 네. 여기는 다락방이에요, 위에. 여기서 연습 때 몰래 와서 자기도 하고, 잠을 못 자니까 자기도 하고, 또 커피 먹으러 오기도 하고, 되게 좋아요. 다락방이에요, 위에. 여기서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완전 좋죠. 그리고 분위기가 진짜 좋고, 여기가 원래 사진관도 해요. 여기 사진관도 해서. 너 장갑 어디다 뒀지? 정말 칠칠이네. 장갑을 어디다 뒀을까? 장갑을 제가 아까 아래 두고 왔나봐요. 오버워치는 요즘 좀 잠시 시들한 시기에요. 다른 멤버들은 아까 기현이는 회사에서 저랑 헤어졌고 밥 먹고 현우 형 운동하고 원우 형도 아마 운동할걸요? 형원이랑 IM은 모르겠어요. 전시에? 머리 많이 길었죠. 제가 머리 좀 길러서 5대5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기르고 있었는데 너무 요즘 답답해서 고민 중이에요. 다리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